긴 시간을 돌고 돌아 우리의 이야기는 이렇게 끝난다. 아니, 끝나지 않는다. 삶은 계속 이어진다. 정 의원님, 김민지님, 변현재님 들어오실게요. 대단한 삶은 아니지만 이따금 선물처럼 찾아올 특별한 순간들을 기다리며. 저 연수 신청하려고 왔는데요. 아, 네. 여기 신청서 작성해 주시면 원하시는 시간에 날짜에 제가 해줍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혹은 특별한 순간들을 스스로 만들어가며. 아, 이번 한 번만요, 사장님. 아, 너무하네, 진짜. 지금도 가뜩이나 남는 거 없는데 1+1 행사가 웬 말이냐고. 아, 나 이거 안전 못해. 아, 사장님. 아. 열심히 대단하지 않은 하루를 특별하게 살아가고 있다. 까먹었지? 이번 주 토요일 12시. 이 포트럭이란 말이지. 각자 1인분씩 가져와서 1인분씩 쉐어하면서 맛있게 먹는 걸 의미하는 거야. 모자랄지도 모르잖아. 모자라? 이게? 야, 나오면 싸가면 되지. 야, 앉아. 먹자. 앉아. 자, 잘 먹겠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. 맛있게 먹어. 현재 엊그제 면접은 잘 봤나? 찢었지. 이번엔 될 듯. 정말? 그럼. 이번에도 안 되면 그냥 발로 뛰려고요. 완전 소규모로 모객해서 패키지 여행 갔다 와보면 입소문 퍼질 것 같기도 해요. 야, 현재야, 아빠도 입소문 내줄게. 우리 야구 교실에 강아지 키우는 애들 진짜 많아. 진짜요? 나이스. 아, 맞다. 집 앞에 못 보던 차가 있던데 누구 이사 가고 새로 들어왔어요? 에? 아니? 아, 그거 내 차야. 응? 차를 샀어? 나한테 말도 안 하고? 중고로 싸게 샀어. 오, 축하 축하. 아, 근데 엄마 장롱 면허잖아. 도로에서 등록했어. 아니, 일이 점점 많아지니까 이 기동성이 좀 더 있어야겠더라고. 맨날 택시 타고 다닐 수도 없고. 그래서 내 돈 내 산으로 한 대 뽑았지. 야, 이 엄마 진짜 멋지지 않냐? 응? 인정. 인정. 아, 차도 뽑은 김에 다음 달엔 다 같이 여행 나갈까? 좋지. 숙소 내가 예약할게. 그럼 방 두 개짜리를 해주세요. 나 엄마랑 같이 자게. 무슨 소리야? 여행 가서는 엄마랑 나랑 같이 방 써야지. 누구 맘대로요? 또 왜들 이러실까? 방만큼은 양보 못한다. 그 꼴은 못 보죠. 아, 그만해! 너네 둘이 그냥 자. 난 현재랑 잘 거야. 어? 왜? 난 거실에서 혼자 잘 거야. 왜? 엄마랑 같이 자자. 아, 혼자 자라는 게 뭐래. 얘 다 컸는데 왜 그래. 어쨌든 우린 잘 살고 있다. 따로 또 같이.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제법 행복하다.